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풀렸냐 이야기죠. 표를 얼마나 쑤셔넣냐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에 의심되는 부분은 좀 제쳐두고 그냥 논의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만 여러분들 국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필요한 위조 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선거인 기준으로 일정 부분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주는 그 방식을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용해온 겁니다. 그러면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 투표지를 몇 장이나 집어넣냐? 그거를 어제는 예, 공직선거에 대해서 모두 9분의 전수 분석을 행한 제야 H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것은 어제 316만 표에서 312만 표 정도, 최소 313만 표, 그리고 최대 316만 표 정도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평균값을 따지면 선거구마다 12,000 표에서 예, 12,000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다. 선거구마다. 선거구보다 12,000 표, 예, 12,000 표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값 그래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름 더해가지고 그걸 투표자 수에 곱해가지고 이런 구한 숫자인 겁니다. 316만 표에서 313만 표 정도. 선거가 치르기 전에 제야 전문가하고 저는 최소 34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조작할 거다. 부풀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좀 낮게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한 것은 이 소위 선거 문제를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찾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온 인물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얼마를 여러분들 보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총선 이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346만 표를 더 넘을 거냐? 그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1380만, 85만 명 정도인가? 예, 220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서울하고 몇 개 지역만 2020년도 4.15 총선 수준 정도의 조작값을 사용했고 나머지 지역은 조작값이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아, 최대치에는 이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 총선의 지역별로 조작을 어떻게 했나냐 부분은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서울특별시는 숫자 4,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지를 한 장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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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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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자 수 00명당 위조 사전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한테 투입하는 것. 여기 여러분들 4. 서울에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4. 4. 예, 진짜 3장 가짜 1장. 부산 6, 예. 진짜 투표지 5장당 가짜 1장. 대구 6, 예. 진짜 5장당 가짜 1장.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전수를 한 것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의 3개 선거구만 여러분들 선택해 가지고 그것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한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그 조작 작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처럼 반드시 이겨야 될 지역에는 무슨 뭐 예 두 장당 한 장을 빼앗기도 했는데 그런 건 요즘 이번에 안 하고 대부분 서울에서는 예 예외 없이 예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세 사람당 한 표 예 이 수준 정도의 조작이면은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인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 한 겁니다. 예 여기도 예 여기는 맞네요. 예 이렇게 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중요한 거니까. 진짜 세 장에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의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무조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서울은 예, 한 표씩을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하게 다 대해준 겁니다. 세 사람당.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할 때마다 뭡니까? 할 때마다 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예, 사전투표장에 가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 표의 4분의 1만큼이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여러분들 한 표를 던졌다. 그럼 여러분들 한 표 가운데 4분의 3은 누구한테 갑니까? 윤 대통령이 찍은 국힘당에 갈 거고 4분의 1은 어디로 가죠? 4분의 1은? 4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예,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뭐 지지자가 예, 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전투표 본인이 한 표 할 때마다 뭡니까? 4분의 3은 예, 자기가 던진 후보한테 가고 4분의 1은 휙 날아가지고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촥 꽂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제도는 예, 통행시의 제도입니다. 자리시의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라. 그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제 했는데 어제 잠정 추계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 묶였습니다. 하루 묶이고 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제야 전문가가 추계를 한 걸 보게 되면은 약 289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소 284만 표, 최대 295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전국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표 가운데 예,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만 표에서 만 5천 표가 여름 투입된 겁니다. 만 표에서 만 5천 표. 여름 앞에 살펴봤던 영등포을, 영등포을 보시게 되면 만 1,529표가 투입된 겁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 예, 이 자료, 예, 290만 표라고 보죠. 290만 표 가운데, 예, 290만 표가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다 이렇게 분산돼가 이런 투입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90만 표 가운데 정진석 후보의 경쟁자에게 13,185표, 최재영 후보의 경쟁자에게 11,410표,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1,074표, 예. 그리고 박용찬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숙 후보한테 11,529표, 윤희숙 후보의 경쟁자인 전현희 후보한테 14,262표 위조 투표지가 그냥 왕창 뭡니까 선관위가 선물을 준 겁니다. 나경원 후보의 경쟁자인 류삼영 후보한테 14,530표의 공짜표 그냥 간 겁니다. 이수정 수원정의 12,223표가 김준혁 후보한테 대해진 겁니다. 김혜란 후보 대신에 허영 후보한테 보너스로 선관위가 에란 먹으라 이렇게 하고 12,740표를 공짜로 확 쏴준 겁니다. 이걸 다 이름 더하게 되면은 그게 290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표수가 바로 여기 있는 290만 표입니다.
290만 표가 전국의 선거구에 다 뿌려져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다 더해진 겁니다. 더불당 후보에 더해져 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하더라도 국힘당 후보가 개피를 본 겁니다. 여기 개피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피 목록. 예. 예, 개피 목록. 예. 아주 피를 본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한 폭을 이겼지만 사전투표 무자비하게 들어가면서 전부가 다 낙선자가 된 사람들의 목록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전 당일이 뭡니까? 15.4%. 더블당 후보. 최재형 국힘당 후보 -15%. 이게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 표 정도 투입하면서 모두 다 낙선된 사람들 목록인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 55명은 약과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구를 완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세상에 다 이름들 숨길 거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예, 서울에서는 285만 6천 표 정도가 여러분들 이동했네요. 285만 6천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부산 광역시에서는 68만 표 정도 집어넣었네요. 대구 광역시는 14만 표, 인천 광역시는 5만 표, 광주 광역시는 15만 6천 표, 대전 광역시는 11만 4천 표, 울산 광역시는 7만 5천 표, 세종시는 4만 7천 표, 경기도는 69만 3천 표, 강원도는 8만 8천 표. 이게 쫙 나오네요. 그 인천 광역시는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 장을. 예. 경상북도도 9장당 한 장. 어제 보셨죠? 포항 북구. 예. 그럼 서울은 사니까 3장당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사전투표율이 이름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자리세가 크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세를 전부 다 누구한테 이름 주는 겁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당 후보가 만세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주 중요한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 사전투표자 수, 관내 거소투표자 수, 관내 투표율, 그 다음 여기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한 290만 표. 제야 H님은 313만에 316만 표. 제야 전문가는 290만 표. 예상보다 상당히 좀 작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사전투표자들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전투표자들 늘려놓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표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늘어나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배가 늘어나고 그다음 2024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74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 선거 전에 예상했던 최소 346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이번에 보시다시피 290만 표에 그쳤습니다. 그럼 역대 선거에서는 표를 얼마나 쑤셨느냐. 더불당 후보한테 공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줬냐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치러졌던 지방선거는 98만 표,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총선은 293만 표, 예. 21대 총선, 예. 그러니까 293만 표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290만 표죠. 예. 그러니까 뭐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293만 표,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는 206만 표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는 101만 표 2016년 총선은 51만 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만큼을 뭡니까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보너스로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이나 사전투표자는 일체 모르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선거가 치루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최종적인 잠정 추계치가 290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추계치가 293만 표.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투입된 위조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진 거죠. 240만 표. 그러니까 이런 선거가 지속되는 한 우파 진영은 권력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는 것은 그냥 외관상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뭐죠?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가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